버블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오늘 제가 라이브를 할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었었는데요. 지금 11시 30분이지만 약속 지켜볼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야잇! 오늘도 저희는 네, 열심히 일을 하고 드디어 또 내일이네요. 내일 오사카 쿄세라 돔에서 공연이 있으니까 또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뭐예요? 밥 먹었어요? 밥은 네, 밥 먹고 들어왔고요. 네. 어제도 타로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오늘도 타로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이제 철판 요리 막 먹었거든요. 와규라고 해가지고 그런 요리들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식을 하나 사왔어요. 잠시만요. 네, 커피랑 민트 초코 사왔습니다. 네, 사실 가게에서도 마차 아이스크림을 먹었었는데요. 그래도 편의점에서 민트 초코가 있길래 이게 약간 저한테는 추억의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옛날에 마크랑 일본 왔었을 때, 오씨, 근데 다 녹았다. 와, 너무 녹았는데? 마크랑 같이 밤에 나가서 먹었던 아이스크림이라서 뭔가 추억이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녹아서 거의 민트 초코 우유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녹았어. 근데 맛은 있네요. 아이스크림 국이라고요? 저도 이렇게 빨리 녹을 줄 몰랐어요. 맛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행복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랑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행복합니다. 이곳에는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계신 분들을 만나러 왔으니까 행복해요. Are you going to the tour for USA? Sure. I don't know when, I don't know the day, and then, yeah, but, yeah, we gotta be go tour in USA. Could you give me your cutie smile?
Good night, baby. Sir. 'Stay happy and I'll see you too. How are you? I'm really good. I'm really excited for tomorrow. Much better, I now understand. Okay. Share ice cream. No, it's all mine. Tell me, what are you doing? I'm eating the ice cream. The mint choco ice cream. Apa kabar? Hello, my sayang. You will do great tomorrow, sure. Alright, so they 사랑둥이. 어제 날씨가 여기 진짜 좋았는데 엄청 더워. 진짜 정말로 아 이게 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 이게 햇빛이구나. 이러면서 진짜 좀 신기했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도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멤버들이랑 뭔가 엄청 막 탈진할까봐 걱정이 돼요. 너무 덥고 막 우리끼리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거 진짜 빨리 녹는다. 대요요 아이시데루. 복음 아이시데루요. 다렌 웰컴. 땡큐. 헬로 아양. 태용아 오늘 뭐 했어? 오늘 저희는 컨텐츠를 찍고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었죠. 태용아 나 곧 시험인데 응원해줘잉.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전 지금 이거 Q&A 보도록 할 건데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Q&A로 물어봐 주세요. 오늘 아 뭔가 저희가 오사카에 와서 막 이렇게 저번 도쿄처럼 돌아다닐 시간은 없고 그냥 굉장히 빠르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딱 이 정도 스케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같이 운동을 갈까 했는데 밥을 먹고 저는 이제 또 마크랑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서 그거 운운하느라 살짝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요즘 집에서 턱걸이를 많이 하거든요. 턱걸이 하면 근데 너무 힘 빼면 힘드니까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핑계예요. 하하.
Was the tree fun? Yeah. It's super fun.지금 와 벌써 11시 40분인데 저도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의 계획은 그냥 노래 들으면서 자려고요. 씻고. If you eat with Jaehyun today? Yeah, we are eight today. Eight together.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Sure, don't worry. (웃음) 와, 이번 연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간 게참 신기하네요. 시간은 참 빠르고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군요. 우리 집 고척에서 보고 반년째 못 보는 중. 우리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생일에 싱가포르 가는 기분 어때? 잘하고 와. 아, 그쵸. 그쵸. 내 생일은 비행기에서 보내야 돼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미. 많은 생일을 뭐 멤버들하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하고 많이 챙김 받았으니까 이번 연도 생일도 좀 뜻깊은 것 같아요. 네, 또 생일 주에 싱가포르 팬분들을 만나러 가니까 또 그것도 나름대로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생일, 이제 이번 생일이 되면 만 나이로 스물 일곱이 되는 거죠? 아닌가? 아, 모르겠다. 아, 여덟인가? 아마도? 아, 일곱이구나. 아닌가? 아, 모르겠다. 태용아 도쿄 브이로그 기대해도 되는 거지. 아마 도쿄 브이앱 이전에, 브이로그 전에 아마 제가 이제 제이슨이랑 저번에 벚꽃 구경을 가보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즌에 좀 조금 되긴 해, 몇 개월 되긴 했는데 아마 그때 찍었던 영상이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쭉 볼게요. 질문,
다음 주 시험인데 잘 치라고 응원해줘. 시험, 시험. 시험, 잘할 수 있어요. 잘할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좀 웃긴 질문을 봤어.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거? 너무 많은데요. 일단 뭐 편의점 아이스크림이 좀 맛있는 거. 아, 그리고 당고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맛있습니다. 먹는 제가 좀 그런 군것질을 좀 좋아해서. 형아, 일본 베라는 어때? 어제 그 아이스크림이 타로가 추천해줬던 건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베라 잘안 가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 메론 소다도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또 먹고 싶었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사실 저 민트 초코를 산 거예요. 얍. 오사카에서 크리코상 봤어?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네. 태용아, 뭐 먹었어? 제일 맛있는 거 말해봐. 당고. 당고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 내일 당장 공연인데, 긴장이 많이 돼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더 링크가 될수 있으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당고도 그 당고가 버전이 많아요. 그래서 막이 소스가 원래는 이렇게 막 밖에 있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먹어봤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진짜 해외에 나가면 군것질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자도 먹어볼까? 저 과자도 먹어볼까? 이러면서 다한 번쯤은 먹어보게 되는데. 아, 망고 스티키 라이스 진짜 먹고 싶다. 망고 스티키 라이스. 그건 진짜 밥처럼 먹을 수 있는데. 사실 밥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건 군것질이 아니에요. 저밥 먹을 게 하고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다들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들 시간이 늦었으니까 잘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잘 거예요. 씻고 바로 자려고요. 뭐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건데,
그렇게 투어를 돌면서 점점 더 뭔가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더 진솔한 대화도 할수 있고, 뭔가 우리 팀에 대한 방향성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좀더 서로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무대 위에 있을 때. 이 시간이 지금 저에겐 엄청 소중한 것 같아서 다 하나하나 추억하면서 살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추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팬사인회를 했을 때 처음 우리가 막 만장을 팔고 5만장을 팔고 10만장을 팔았을 때 처음으로 1등 했을 때 그런 좋은 추억들도 있지만 뭐 우리 그때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지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돔 투어를 하고 있다는 게 뭔가 너무 저한테는 너무 뜻깊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한 정신으로 뭔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힘든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많이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도 저희가 사실 투어가 계속해서 있거든요. 와, 진짜. 작년인가 재작년? 아, 그쵸. 저희가 처음에 디 오리진으로 한 50번, 50회 정도의 투어를, 투어 공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진짜 그때가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 추억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돼드리고 싶네요. 여러모로. 음악이 됐든, 소통이 됐든, 무대가 됐든, 다양한 컨텐츠들이 됐든, 항상 여러분들에게 웃음도 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분한 분이 정말 사랑받는 존재들이고 응원받는 존재들이란 거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내일 볼수 있으신 분들은 보고. 네. 아마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투어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한 것도 있고요. 한국을 돌아가고 나서도 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이 너무 좋은 저에겐 타이밍인 것 같아서. 아마 싱가포르 가서 생일 라이브를 저희가 보통 하잖아요. 그거 할것 같기도 해요. 그때. 네.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런 응원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네요. 네. 사실은 저도 이번 연도에 막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은데, 사실 좀 밀리거나 좀 많이 빠그러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응원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쵸? 앞으로도,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열심히 해봐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 나에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려고 했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멤버들이나 이런 팀 크루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대와 그 응원에 열심히 누군가의 여러분들의 기둥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의 일기 노트. 우리 힘내자. 화이팅. 잘 자요. 내일 만나요, 우리. 뿌!